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알량 리뷰입니다. 오늘은 우리 랩티쥬의 신제품 케라토프리스 머드요. 케라토프리스가 뭐냐, 팩맨의 학명이에요. 우리 흔히 좋아하는 차코 팩맨, 수리남 팩맨, 브라질 팩맨 이런 모두 다 케라토프리스 얘들이고요. 걔를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 뭐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개구리 전용이 아니에요. 이건 팩맨 전용입니다. 물론 다른 양서류 뭐 개구리나 뭐 뉴트, 살라만더한테 사용해도 무방하지나 하나, 일단 기획 자체는 팩맨 전용으로 기획된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다른 상세 설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한번 직접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물에 헹궈서 사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프록소일들은 다 한 번씩 물에 헹궈서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 참고로 이거 저 처음 써보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저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부어볼게요. 일단은 이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물질 이 정도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물이 원래 혼탁해지거든요, 일반적인 프록소일을 쓰면요. 물이 혼탁해지는 게 거의 없는 정도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번 헹궈서 쓰는 걸 권장드리지만 바로 쓰셔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보세요, 막 이렇게 섞어도 물이 혼탁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록소일을 권장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렸을 때는 프록소일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팩맨들이 땅을 팔려는데 힘이 좋다 보니까 이게 다 뭉개져 버려. 근데 이번 제품만큼은 팩맨한테 좀 집중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풀어지고 뭉개지는 걸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예 잡지는 못하나 봐요. 아무래도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요. 하고 설명으로는 6개월까지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청소해줄 때 이렇게 물에 한번 또 막 깨끗이 씻고 뭐 체 같은 거 받쳐서 씻으면 더 편하겠죠?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반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니까 상당히 뭐 가성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해외 유명 제품 회사인 랩티쥬 제품이지만 국내 거보다 더 저렴합니다. 거의 반값 가까이 저렴해요. 이건 지금 알량농장 기준으로 6,000원에 판매합니다. 가성비 제품이거든요. 한번 바로 사용해 볼게요. 자, 첫 타자는 일단은 패털리스 팩맨 구마니한테 깔아줄 거고요. 알비노 패털리스 팩맨들한테요. 지금 이건 정글팻 하프 터브예요. 뭔지 아시죠? 이건 두 개씩 들어간 터브, 요만한 터브. 요만한 터브에 얼마나 깔리는지도 한번 볼게요. 한 포 기준입니다. 이거 한 팩이에요. 이거 두 팩 아닙니다. 자, 한 팩을 깔아줬는데 넉넉하게 뭐 두께도 꽤 있게 깔렸고요. 제가 이거 아까 헹구고 물 빼는 과정에서 좀 엎었었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하면 양이 꽤 되는 것 같고요. 프록소일은 이렇게 물을 잔잔하게 하셔도 되나, 물을 조금 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물기를 좀 덜 뺐는데 물기 빼고 한번 대체 바로 투입해 볼게요. 자, 일단은 대체 이제 직접 물기 좀 빼주고 직접 투입한 모습이고요. 사박사박하니 좋네요. 애들 이제 조만껏 있으면은 땅도 파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써보고 생각을 해야겠죠. 솔직히 지금 뭐 이 상태로 바로 리뷰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사실 바닥재가 좋냐 안 좋냐는 써봐야지 알거든요. 이거 깔자마자 바로 느끼는 거는 나무도 느껴요. 여기다가 뭐 숯을 깔든 시멘트를 깔든 그냥 첫 소감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뭐 거칠거칠해서 안 좋겠다, 부드러워서 좋겠다 이 정도만 가능하지 뭐 써보니까 괜찮다는, 제가 진짜 써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써보고 영상을 종합해 볼 거고요. 일단은 제품 특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품 설명 써져 있는 특징으로는 일단은 뭐 팩맨 프로 모든 종과 아종의 서식지 환경 및 생태적 습성을 고려해서 개발된 양서류 전용 바닥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팩맨을 생태적 습성을 고려했으나 양서류 전용입니다. 해서 팩맨한테 특화되어 있으나 다른 양서류도 사용 가능하다 이런 말인 것 같고요. 활성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진흙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소변 대변과 남은 음식 같은 독소를 중화하는데 효과가 탁월하다 하고요. 이거를 또
복원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는 걸로 충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에코스보다 이게 비싸요. 이게 한 팩에 6,000원에 제가 팔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에코스는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코스보다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뭐 더러워하는데 당연히 좋고 또 습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고 손쉬운 세척,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말 안하고 재사용 가능, 이것도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효과적인 인펙션 감소도 있는데요, 일단 뭐 양서류들이 약한 개체들은 이런 바닥재를 삼키면 인펙션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진짜 인펙션은 제가 여태까지 팩맨 20년 가까이 키우면서 진짜 인펙션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짜 인펙션들이 많아요. 자기 개체가 인펙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진짜 인펙션은 막 이상하게 키우신 거 아니면은 사실상 없긴 한데, 그래도 인펙션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세한 진흙이기 때문에 그걸 삼켜도 다시 배출을 할 수 있게끔, 개체가 삼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까지 여섯 가지의 특징인데, 사실 손쉬운 세척, 재사용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 손쉬운 세척이 곧 재사용의 용이성이고 뭐 그런 거니까요. 일단은 제품 설명상에는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품을 제가 일주일 후에 진짜 리뷰로 다시 돌아볼게요. 뿅. 대량장입니다. 원래 제가 영상에서 일주일 사용해보고 영상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요새 영상 올릴 게 많아가지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사용한 후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사용 후기 좋아요. 근데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못 고치더라고요. 보시면은 물을 좀 부어볼게요. 이 흙탕물처럼 나오는 거, 이거는 못 고쳤습니다. 근데 확실히 최소화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뭉개지거나 이런 거 진짜 적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거 바닥재를 청소를 한 대여섯 번 진행을 했는데 여태까지 좋아요. 일단은 진짜 단단해요. 지금 뭉개져 버렸네. 진짜 힘으로 뭉개지 않는 이상 불러도 팩맨의 힘으로는 잘 안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해보면 요만한데, 요만한 팩맨 키울 때는 뭉개짐 이런 건 잘 보이진 않아요. 확실히 괜찮은 소일은 맞습니다. 근데 실험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장에 오네이트인데 제 손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일반 애들이 뭉개면 뭉개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쉽게 무너지진 않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소일류 사용에 뭐 좀 뭉개져서 흙탕물이 되고 이런 게 뭐 괜찮다 싶으시면 추천을 드리고, 미관적으로 저건 좀 안 예쁘다 하시면은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성비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봉지 6,000원인데 뭐 반년 이상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가성비 제품은 맞는 것 같고, 국내 소일보다 더 싸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뭐 소일류 이런 흙류 바닥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 리뷰였고요. 또 뭐 재밌는 제품이 나오면 알량 리뷰 해볼게요. 저는 뭐 요새 핫한 거 많잖아요. 그 녹십자사의 G랩. 저는 거기 제품 엄청 비싸요. 근데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큰 기업이 발벗고 나서야 품질이 좋아져.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알량 리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